이제 노래 세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처음 들으실 곡은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이게 사실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는 정확한 제목은 아니고요. 언제부터인가 카치니가 작곡한 아베 마리아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곡을 연주하는 어떤 연주자가 이거 누가 작곡했어? 그러니까 그냥 실수로 또는 재미로 카치니가 작곡했어.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빌로프라는 러시아 작곡가 1880년대에 태어난 러시아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바빌로프가 자기가 작곡한 것을 숨겼냐면요. 그 바빌로프가 활동하던 소련 시절에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곡을 발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빌로프는 이 곡을 멜로디아 레이블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할때 작곡가 미상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곡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도 막 즐겨 연주하다가 어떤 피아니스트가 이곡 반주를 하다가 이거 카치니가 작곡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카치니인데 요즘은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드 카치니라는 제목으로 그냥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지만 사실 작곡가는 바빌로프로 되어 있습니다. 20세기에도 이런 아름다운 아베 마리아가 작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 정말 좋구나. 그 아베 마리아 하면 우리는 슈베르트나 구노의 아베 마리아를 생각하지만 사실 이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도 20세기 한 100년도 안된 지점에서 작곡이 됐는데도 어떻게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 이 곡은 사실 그한 20년 전에 SBS의 천국의 계단인가요? 김태희 나오는 거기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돼서 이 곡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해지게 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쿠르트 바이리라는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사실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추앙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많이 연주하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이 사람이 1900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죽었습니다. 아주 아싸라죠. 1900년에 태어나서 1950년. 그래서 우리 서양음악사 공부할 때 제일 연도를 외우기가 쉬운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히틀러 시절에는 굉장히 박해를 받아서 무대를 파리와 미국으로 옮겨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20세기 초반, 중반에 어떤 그 뭐라 그래 아주 어둡고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정말 전쟁이 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고 모든 것이 암울하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고 이러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젠가 올 유토피아, 아주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섬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이 유칼리가 사람들이 정말 환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천국의 섬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섬은 존재하지 않겠죠. 결국 이런 섬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고 좌절로서 가사는 끝을 맺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어두운 세대에 살았는가를 보여주고요. 약간 아주 싸구려 술집, 캬바레, 20세기 초반에 또는 댄스홀 이런 데서 불려지는 담배 연기 자욱한 데서 소프라노 가수도 담배 피고 나오다가 노래 부르고 이런 아주 그런 어떤 퇴폐적인 분위기의 20세기 초반에 작품을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으실 곡은 희망가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뭐 저쩌고 저 대학교 때 막걸리 마시면서 엄청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저는 이 곡이 우리나라 곡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곡은 오늘 노래하실 소프라노의 해설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홍일한 씨를 모셨습니다. 세계 3대 콩쿨이라고 하면 차이콥스키 콩쿨, 쇼팽 콩쿨 그리고 엘리자베스 콩쿨입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 콩쿨은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 어드밴티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쇼팽 콩쿨은 피아노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자베스 콩쿨이 전 세계에 가장 명예로운 아주 경쟁이 센 그런 콩쿨인데요. 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 사실은
동양인으로 최초로 1등 입상한 소프라노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이 오늘 여러분께 노래를 들려드릴 겁니다. 자, 홍혜란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소프라노 홍혜란입니다. 네, 제가 이 희망가를 부르기 전에는 여러분들께 조금 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보통 성악가들이 이제 성악을 시작했을 때에 왜 시작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악가들은 그 소리의 전율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서 시작했다. 혹은 여성 성악가분들은 뭐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성악가들이 부러워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노래를 시작했어요. 한국 나이로는 9살 때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성악가가 돼야겠다 하고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이유가 사실은 조금 달랐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좀 엄격한 편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뭐 어디 나가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뭐 어디 가서 울지 마라, 떼쓰지 마라, 혹은 이렇게 많이 웃지도 마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어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를 할 적에는 저는 그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들을 통해서 저의 감정을 표현을 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만의 저 나름대로의 세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노래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어요. 노래를 하면서 보통 노래들은 사랑 노래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랑 노래를 부르면서 엄격한 부모님이셨지만 저희 부모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항상 그 노래를 통해서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부모님 이만큼 사랑하고 엄마 아빠 저는 이만큼 존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께 제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유는 독일 말이었고 이탈리안 말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꿈 하나를 가지게 된 것은 제가 나중에 내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 큰 성악가가 되면 다른 노래들이 아니고 부모님께서 나한테 불러주셨던, 아빠가 불러주셨던 그 노래로, 그 가곡들로 내가 앨범을 만들어서 CD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큰 콩쿠르에서 상도 타고 뭐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데뷔도 하고 그랬는데도 제 마음속에 아직도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더 훌륭한 성악가가 되면 그러면은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선물을 해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스턴에서 공연을 막 마쳤을 때였어요. 큰 공연이었는데 주인공으로 공연을 마치고 이제 뉴욕 집으로 돌아오면서 막 이제 셀러브레이트를 막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이틀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다. 그런데 이제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 와줄 수 있겠냐 말씀을 하셔서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어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아버지께서 열흘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선물을 조금 더 일찍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가만히 이제 예전에 아버지께서 어떤 노래들을 불러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직도 늦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 희망가를 부르셨거든요. 차에 타면 옆에서도 부르시고 집에서도 부르시고, 저는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청승맞고 너무 철학맞고 왜 이렇게 비관적인 노래를 부르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노래로 이제 앨범도 내고 노래도 하고 정말 많이 불러보고 곱씹어 보면서 어쩌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희망이 아닌 그 이상의 그 위에 있는 희망을, 다른 희망을 꿈꾸셨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조금은 더 내려놓고 다른 희망을 꿈꾸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곡으로 희망가를 불러드릴 텐데 이 새해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여러분들만의 다른 희망을 꿈꾸게 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희망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